아버지의 유전성으로 굉장히 빛을 보는 사주. 앞으로 좋네, 이 사람. 앞으로 좋아요? 2022년도는 외국으로 나가서 한번 꽃을 볼 텐데. 해외로도? 해외에서 외려 더 잘 맞는 사주인데. 이제 이번에는 지금 미스트롯2에서 우리 전유진 양을 선생님이 한번 이 느낌을 보시고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선생님이 보신 적이 없다 하시니까 제가 사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몇 살이에요? 이분이 06년생이십니다. 아버지의 그 영역이 피가 엄청 좋아. 엄마의 피보다 아버지의 유전성으로 굉장히 빛을 보는 사주. 앞으로 좋네, 이 사람. 앞으로 좋아요? 머리도 좋고 체질도 좋고 말도 잘하고 끼도 많고 2021년도서부터는 외려 정말로 좋네. 2021년도 4월, 5월, 6월, 7월, 8월, 9월 엄청 좋네. 올서부터 빛이 올해 2021년도 삼재가 나가면서부터 이 사주가 꽃을 피는 사주야. 그래서 1, 2, 3년은 완전히 말 그대로 돈이고 꽃이야, 이 사주가. 이 전유진이라는 사주가 일찍부터 초년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야. 쉽게 얘기하면은 2023년까지는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꽃이 피는 사주야, 이 사주는. 결혼은 진짜 서른 살 넘어서 시집을 가야 내 짝을 만나는 사주고. 그럼 그런 사주를 보기가 좀 많이 힘든 건가요? 힘들죠. 그래서 애 같지 않은 어른, 어른 같은 애. 쉽게 얘기하면 뭐 나이가 지금 10대지만은 20대, 30대, 40대, 50대를 다 목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고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쪽 나와도 못할 거 없고 외려 괜찮네. 낭중이 이 아이가 2022년도는 외국으로 나가서 한번 꽃을 볼 텐데. 해외로도? 해외에서 외려 더 잘 맞는 사주인데. 아버지가 잘생겼네. 아버지가 잘생겼어요. 아버지가 잘생겼고 아버지가 이 이런 연예계 쪽으로 아버지가 아주 좋은 사주를 타고났네. 이 집안에서 그래도 잘 나가고 이 집안에서 그래도 제일 꽃이 크게 피고 이 집안에서 그래도 최고가 되는 사람이 전유진이 하나야. 아, 그럼 그 집안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, 그분이? 왜요? 뭐 지금 현재는 최고의 별이 가슴에 지금 뭐 박혔다고 해야 돼. 눈에. 눈빛에서 눈이 사람을 끌어들여 있는 마력이 있어, 이 전유진이가. 얼굴도 이쁘지만 눈빛이 아주 예쁘고 그리고 너무 머리가 좋아. 기교가 많고 끼가 많아. 괜찮네. 앞으로 전에 올해 2021년도 신축년에 아주 좋겠구만. 그럼 전유진 양 같은 경우 선생님 보셨을 때 앞으로 쭉 노래를 한다면은 지금 여자 트로트 가수로는 거의 장윤정 씨가 탑이잖아요. 그 정도까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그 정도까지는 못 갈 사주는 아닌데 얘는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지겠는데 노래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 쪽으로 연예 그런 쪽으로 자꾸 중간에 빠질 것 같은데 연예계 쪽으로? 자꾸 그쪽에서 사람을 자꾸 그 들어와 메인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외려 더 빛을 보는 사주네. 그러면은 2021년 신축년은 거의 뭐 전유진 양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세가 좋은 겁니다. 자기 운으로는 올해 신축년부터 3년은 엄청 좋지. 좋습니다.